대사 하나하나에 매료돼서 이 작품을 선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의 응원 덕분이니까요.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우리 방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10분이라도 좀 켜라. 핸드폰 보고서 그래. 아니 메이킹 의미 없는 꼴로 사는 거 한번 나갔는데 또 나가야 되잖아 이러면. 해마다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 주인공들한테 힘도 많이 주시고 저희 다 봤어요. 그동안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시청률이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저희 가경 진우 커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진간장은 진짜 간장인 걸로.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운동 좀 해라. 너 안 먹으면 안 돼. 만약에 너 휘청하면 나 진짜 되게 어색해진다. 진짜 나 스태프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. 그게 사실 선배님이 무거워서 이게 한번 NG가 한번 났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앉는 순간 뒤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휘청댔다니까? 딱 완벽하게 앉고 나서 돌 때 이제 막 다리가 이제 돌 때가 아니라 저희 집도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지원이라는 캐릭터로 너무나 잘 살려줘서 시청자들한테 많이 응원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지원이한테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잘해줘서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. 앞으로도 언니들하고 연기한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정재현 감독님 그리고 권도훈 작가님 모습 약간 수상 소감 만든 것 같은데 제 파트너였던 이제 임수정 누나한테도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도 애탐이라는 멋진 여성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. 또 가경 언니, 차연, 우리 모건 그밖에 우리 TF측 다 너무 좋고 반갑고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. 고마워요. 이걸로 나의 목원이 되어줘서 고마워. 되게 좋아하시네. 나 좋네. 나 이런 거 혼자 하고. 나 울지 않아. 빨리 좀 와. 하나, 둘, 셋.